지난해 말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폭염 대책이 있습니다. 무슨 사업이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 승강장입니다. 지붕 쪽에 에어커튼이라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바람이 나옵니다.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원주 이외에도 울산과 제주 등이 이 에어커튼을 도입했고 일부 지역은 해마다 혹서기에 맞춰 추가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. 없는 곳에 이제 계속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항상 그 시즌 다가오기 전에 웬만하면은 다 설치하려고 저희가 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광주도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 2021년 7월 한 시민이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에어커튼 도입을 공식 제안했고 이후 시는 이 의견을 채택해 예산도 확보했습니다. 해가 바뀌고 지난 5월에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각각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보조금을 나눠줬습니다. 그런데 이미 무더워진 지금까지도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에어커튼 설치를 마친 곳은 5개구 가운데 한 곳도 없습니다. 시민 제안에서 시작된 폭염 대책의 시행이 한 발 늦어진 건 대상지 협의나 현장 점검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합니다. 각 구의 관계자들은 담당자가 변경됐다, 먼저 시작된 다른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등 여러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. 처음 시행했던 것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구청에서도 좀 더 발빠르게 이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. 에어커튼은 빠른 곳에는 7월 말, 늦은 곳엔 8월 말에나 설치될 전망입니다. 원래 작년 했던 게 올 여름을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. 이제 뭐 답답한 심정이 좀 컸습니다.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과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. 7월 들어서도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0도를 넘기는 가운데 폭염에 대비한 행정의 속도는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.